자, 현대 소설도 크게 어렵지 않고 많이 봤던 작품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줄거리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줄거리가 있네요. 그럼 줄거리는 나와 인물의 관계, 줄거리를 통해서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유해를 시체를 임금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 매장 하는 일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앞뒤 사건이 있을 것이고 이거 많이 최인호 수업에서도 많이 다뤘던 작품이죠. 그러면 이것도 고맙게도 감상 문제가 없어서 부분 부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30번 문제를 통해서 이거와 연결시켜 봅시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자, 부정적으로 딱딱하게 응고된 기억을 이제 변환시킨다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면 긍정이 됐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죠.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에 재응고하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 응고에 쉽게 말하면 대응하는 방식이 이 상처를 재구성하고 이때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키는 거죠. 상처를 다른 의미와,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 다른, 그러면 상처는 마이너스 의미를 준다면 이때 다른 의미는 플러스의 의미 가치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의 재응고하다. 기억을 다시 재구성, 바꾸는 거죠. 재구성으로. 자, 비문학 독해예요. 독해. 그랬을 때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니까. 낙인과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에 대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이게 계속한 거죠. 응고된 기억의 영향에서 벗어날 일이 쉽지 않다. 맞네. 계속됐다고 했으니까요.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이라는 마이너스 정서를 유발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인 불안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나란 인물이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때문이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럼 한번 계속 추론해 봅시다. 문장상으로 아버지 빼고는 다 맞는 내용이죠.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이나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이 노인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이 유해, 우연히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지 이 노인의 행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나는 이 행위 과정 속에서 이 강의 행위 과정을 통해 아마도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재편, 심리 안정을 가져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위한 노력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어머니가 물사발을 올리는 거,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실제로도
어머니가 물사발을 올리는 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직 짐은 안 익었으니까 이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번, 모래밭에서의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이것만 배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내의 환영이라는 건 아버지라는 건알것 같아. 그럼 아버지를 이 논리상이라면 아버지로 인한 나의 과거 상처가 요런 걸 계기를 통해서 아직 모르겠지만 긍정으로 바뀌고 안정화된다는 게이 전체 주제겠죠. 보기가 이거니까.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아버지 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이렇게 유해. 요거 어떤 것들 일일이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파는 시체가 아버지와 서로 연결 대응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제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요거 심적 안정을 회복해야 간다. 아, 됐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마이너스 과거의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 이 유해, 우연히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체와 아버지의 시체, 아버지의 죽음을 대응함으로써 아버지를 상처를 재구성하고 나는 플러스로 간다. 이런 의미겠네요. 요거는 정확히 우리가 요거만 보고는 알수 없는데 요거는 알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와주면 굉장히 좋죠. 그럼 전체 맥락이 뭔지는 알겠죠?